지금 바로 라디오에 귀 대주세요. 오직 영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간, 귀대면 콘서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귀대면 콘서트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이젤씨, 리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게인3에서 탑3를 한 이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게인 3 탑10에서 럭키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가수 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또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네. 좀 많이 차분하고, 차분하고.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혹시 막 오시는 길에 살짝 긴장이 좀 됐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죠? 선배님 미모를 보고 네. 너무 아름다우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긴장이 확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리진 씨는 또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시라고요? 네, 이번이 저의 완전 처음 라디오 출연인데요. 아, 진짜요? 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쭉 라디오를 너무 나와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두 분이 싱어게인 시즌3에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때 처음 만나신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처음 그래요? 만났어요. 그럼 그때 혹시 첫인상이 어땠나요? 저는 네. 사실 대기실에서 이제 이젤 언니를 처음 만났는데 네. 대기실의 언니의 모습보다는 언니 이제 1라운드 당시 때 네. 했던 그 무대의 인상이 저는 훨씬 더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때 완전 언니의 와이스 롤리에 네. 미려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대기실 분위기도 되게 막 시끌벅적했었는데 네. 저는 그때 이제 언니 무대를 보고 네.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2라운드 때 만약에 저희가 팀전을 하게 되면은 언니랑 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네. 오, 진짜요? 이젤 씨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저는 네. 오, 이렇게 너무 순수하고 네. 그 흰 티에 청바지만 입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꾸밈없이 그냥 있는 자체로 예쁠 네.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네. 했는데 1라운드 때 롤러코스터의 습관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네. 너무 매력적이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갖고 싶다 저 여자. 그런데 마침 2라운드 때 네. 같은 팀이 돼서 그때 급속도로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약간 성향 같은 것도 좀 잘 맞았나요? 팀 하면서? 네, 사실 저는 네. 약간 어떤 이제 뭔가 준비를 할 때 좀 네. 약간 돌직구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네. 언니는 되게 차곡차곡 계획도 잘 세우고 그런 편이라가지고 네. 그래서 언니랑 같이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을 언니가 되게 잘 좀 채워나가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좋습니다. 또 사이좋게 파이널 무대까지 오르셨는데 원래 여섯 분씩만 진출을 하는데 시즌 최초로 탑7이었죠. 맞습니다. 네, 리진 씨가 추가 진출의 주인공이었는데 이름 불렸을 때 어떠셨나요? 원래 제가 싱어게인 1이랑 2를 다 봤었는데 네. 파이널 진출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탑6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여섯 분들이 진출을 하겠구나 하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탑7으로 변경됐다는 거를 심사위원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 너무 갑자기 막 저도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멋있게 인사를 하지 네. 이런 거를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긴장을 풀렸던 저의 그런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마 난 아니겠지 네. 했는데 제가 진출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그날 끝나고 돌아가는 네. 길에 제일 먼저 통화한 사람이 누군가요? 저희 어머님이죠. 어머니께 또 이 기쁜 소식을. 좋습니다. 또 최종 순위 이젤 씨가 3위, 리진 씨가 5위로 마무리를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서바이벌에서 또 데뷔를 했다 보니까 네. 진짜 많은 공감이 또 되는데 준비하면서 진짜 부담감도 엄청 컸을 것 같고
뭔가 잘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컸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다양한 또 감정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속이 막 후련하고 좀 그런가요? 끝나고 나니까 네. 이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이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들이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네. 지금은 너무 저를 정말 단기간에 엄청 많이 성장시켜준 경험이 돼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단기간에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네. 그런 시간이었죠. 네. 그러면 또 리진 씨는 끝나고 나서 어떤 감정을 좀 느꼈나요? 저도 이제 경연을 준비했을 당시에는 네. 되게 이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고 좀 생각보다 경연이 너무 많이 힘든 점들도 많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늘 시청자로서만 이제 경연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네. 출연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좀 네. 다른 점들이 많다는 걸 느꼈는데 결국에는 끝나고 나서 제가 얻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경험치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저게 가수로서도 많이 성장을 하게 네.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무엇보다 동료인 언니 오빠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빨간불에는 적응이 되셨나요? 오 저희 모두 네. 빨간불에 적응이 됐나요 린지? 빨간불이요. 적응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에이 아니 카메라 빨간불 카메라 그래도 시작했을 때보다는 네, 조금 더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확실히 적응되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또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이신데 네. 3월부터 또 시작을 하셨죠? 네, 저희가 3월부터 네, 서울 맞습니다. 시작으로 네. 전국 방방곡곡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소감이 또 궁금합니다.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500석을 넘는 그런 공연장에서 한 번도 무대를 서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에 투어 시작을 했을 때 네. 좀 설레는 마음도 컸지만 네. 좀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길이라는 무대를 오프닝 곡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막이 올라갔을 때 들리는 환호 소리를 듣고 제가 맨 처음 공연 때 좀 덜컥 겁이 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창 좀 되게 떨면서 무대로 올라갔었는데 네. 올라가고 나니까 막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랑 눈을 되게 마주치고 하면서 또 노래를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많이 좀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긴장했던 마음이. 그래서 저도 매 회차마다 좀 더 네.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매번 힘을 정말 많이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재 씨. 저는 네. 연습생 생활을 7, 8년 정도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객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항상 지하 연습실에서 혼자 노래하는 것만 익숙했는데 네. 이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들고 계신 관객분들, 저를 응원해주시는 관객분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이렇게 그분들을 보면서 노래를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뜻깊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매 순간. 와 진짜 또 연습생 생활 정말 길게 하셨는데 뭔가 그 많은 시간들이 좀 스쳐 지나갈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두 분이 같은 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디일까요 그 학교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맞습니다. 사실 저도 서공예 출신인데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 몇 기세요 그러면? 저는 13기입니다. 저는 8기입니다. 제 기억 속에 제가 3기였던 것 같아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어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13기! 너무 신기하네요. 하늘 같은 선배예요. 리진이에게 저와 선배님은 네. 하늘 같은 선배님이에요. 와. 아니 근데 같은 학교 출신이면 아무래도 또 더 정이 가고 그런 게 좀 있나요? 엄청 처음에 네. 엄청 유대감이 있었고요. 네. 그 학교 갔다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생겼고 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급속도로 친해지고 리진이 졸업식에도 바로 달려갔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 갔을 때도 중학교 친구들이나 부모님분들이 좀 좋아하셨나요? 학교 딱 합격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저희 가족분들이 제일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아예 그냥 인문계 네. 쪽으로 고등학교를 가려고 고민을 하다가 서공에 입학을 결심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원하는 게 맞는지 많이 네. 여쭤보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입학을 하고 나니까 되게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재일 씨는 좀 어땠어요? 고등학교 입학했을 네. 때요. 그때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네. 가수가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오래 했었고 네.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았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두 분이 오늘 특별한 라이브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2부에는 가요 커버곡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이재 씨부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허그를 준비했고요. 네. 제가 이번에 유명 가수와 길거리 심사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네. 다시 음원을 내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곡을 이재일만의 또 청량한 네. 보이스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원곡은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노래죠. 이재일 씨의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준비되셨으면 허그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안고 아주 작은 뒤척임도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난 꿈속에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 내가 없는 너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너의 작은 서 일기장이 되고 싶어 알 수 없는 너의 그 비밀도 내 맘속에 담아둘래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네가 주는 맛있는 우유와 부드러운 움직이는 장난에도 너의 귀여운 입맞춤에 나도 몰래 질투를 느끼고 있었나 봐 oh, oh. 내 마음이
이젤 씨의 허그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리진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짜 이 곡은 네. 은정 언니 죄송해요. 이 곡은 이젤 언니의 대명사 아닐까. 정말 너무 언니랑 잘 맞는 가사에 네. 멜로디에 언니의 귀여움을 정말 잘 담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청량해서 네. 네. 저는 뭔가 해변가가 떠올랐어요. 네. 엄청 넓은 해변가에서 혼자 딱 서가지고 막 당당하게 부르는 그런 느낌이 좀 생각나는데 지금 의상이랑도 이 청량함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분위기에 이어서 이번에 리진 씨의 라이브 만나볼 건데 어떤 네. 곡 들려주실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네. 자이언티 선배님의 꺼내 먹어요라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원곡은 자이언티 선배님의 곡이죠. 꺼내 먹어요. 오늘은 특별히 기타 연주까지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Yeah. Oh, oh, oh.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아, 더럽게 맞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슷한 거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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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해줘요 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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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이진 씨의 꺼내 먹어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이진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리진이가 이 노래 꺼내 먹으라면 꺼내 먹어야죠. 너무 살살 녹았습니다. 녹아내렸어요. 진짜 저도 꺼내 먹고 싶었어요. 네, 뭐든 꺼내 먹고 싶었는데 꼭 사과를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진짜 두 분 다 너무 꿀 보이스네요. 진짜 음색 요정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이 노래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불러주셨는데 이재일 씨가 굉장히 흐뭇하게 또 바라보시더라고요. 너무 우리 20살 아기 리진이가 너무 대견해서 항상 노래 부를 때 흐뭇하게. 아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뭔가 기타 치는 손까지 귀여워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재일 씨랑 1대1 대결곡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리진 씨가 이 노래로 이겼었는데 어땠나요 그때? 아 저는 네.
언니랑 그때 다시 저희 경연했을 때처럼 네. 같이 대진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벌칙 애교 3종 세트였죠? 맞아요. 맞습니다. 진 사람이 애교 3종 세트 벌칙을 당했습니다. 어때요? 애교가 어땠어요? 언니의 힙핏부를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데 지금은 좀 어색하니까 두 번째 만남 때는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색하지 않게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힙핏부! 와! 감사합니다. 아주 마음이 녹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2부 기대면 콘서트 오늘은 이재일씨, 리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2부 기대면 콘서트 오늘은 이재일씨, 리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도 두 분의 라이브와 토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이재일씨, 리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재일씨는 아까 살짝 말씀해주셨는데 연습생 생활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네. K-POP 스타 시즌6에도 나가셨다고요? 시즌6에도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네.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 예전에 굉장히 어렸을 때 네. 슈스케 전화 오디션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전화 오디션. 네. 근데 보통은 1차에서 다 붙는다 하거든요. 네. 전 전화에서도 떨어졌어요. 아 저도 한번 그런 그런 경험이 저도 한번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우 다행입니다. 또 같은 마음을 또 네. 네, 위로가 되네요. 박진영 선배님한테 혹평을 들으셨다고요? 네. 아 제가 네. 그때 딱 노래 처음 이제 가수를 꿈꾸고 네.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대 선배님들께 네. 한번 판단 네. 혹은 평가를 받아보고 네. 싶다 해서 나갔는데 아무래도 노래를 배운 지 한 1년 정도 됐다 보니까 지금 누군가를 못 창하고 있다. 네. 노래를 너무 못한다.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 노래를 중간에 딱 끊으시더니 이제 그렇게 와. 그렇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싱어게인에 나와가지고 네 덕분에 네. 제가 정말 그러네요. 정말 열심히 네. 노력해서 네 여기까지 연습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또 확실히 생겼겠네요. 네 더 좋은 정말 좋은 네. 자극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또 이재일 씨는 네 리진 씨는 싱어게인 방송 첫 출연이었다고요. 이번에 방송이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건가요? 저도 한 4년 정도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네.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되게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데뷔를 했지만 막상 음원을 발매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더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지에 네.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축제 무대도 서보고 네. 버스킹도 계속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딱 마침 싱어게인 3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때다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재일 씨도 나가게 된 그 계기가 또 궁금하네요. 저는 네. 가수라는 꿈에 너무 닿고 싶은데 네. 이게 꿈 달랑말랑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제 이름 석자를 알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두 분에게는 정말 큰 또 도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이 또 너튜브 활동도 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이제 2019년부터 했고요. 네. 2019년부터 커버 영상을 주로 네. 올렸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가수라는 꿈이 있는데 네. 가수가 되고 싶은데 노래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라도 네. 커버 영상을 올려서 네. 유튜브에서 관객분들을 만들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커버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튜브에 또 올리게 됐네요. 리진 씨는요? 저도 너튜브에 2019년도 때부터 네, 네.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영상을 계속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저도 커버 영상 위주로 많이 올렸었고 네. 그때는 사실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커버를 많이 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막 브이로그도 한창 올렸었고 뭐 쇼츠 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올렸었던 것 같아요. 또 살짝 저희가 홍보를 해야겠죠. 우리 까비분들과 많은 팬분들의 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또 팬분들이 이재희 씨와 리진 씨를 젤리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다양한 맛의 젤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 겁니다. 듣자마자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음악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콤한 과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콤한 과일 젤리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달달해지는 것은 이재희 씨. 우리 팬분들. 리진 씨. 저도 우리 팬분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침샘 폭발 신맛 젤리 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순간은 이재희 씨.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리진 씨. 월말 평가를 엄청 망쳤을 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쌉싸름한 홍삼 젤리 인생에서 쓴맛을 겪을 때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은 이재희 씨. 나만의 방 2층 침대에서 울면서 일기 쓰기. 리진 씨. 마음에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기. 오. 여기까지 두 분의 대답들 만나봤고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달콤한 과일 젤리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달달해지는 것. 이재희 씨도 리진 씨도 팬분들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생각만 해도 달달해지고 막 에너지가 막 갑자기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팬분들과 이제 또 만나게 되면서 뭐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도 하시면서 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잖아요.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서울 콘서트를 시작했을 때 이제 네. 그때 저희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을 때 네.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네. 이제 저의 시선에서는 네. 제 무대는 빛이 쏘아져서 되게 밝지만 네. 관객석은 사실 잘 안 보이고 뒤에까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되게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네. 망치면 어떡하지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 네. 저기 멀리서 누군가 이렇게 아이패드를 네. 들고 거기에 리진 사랑해 이런 멘트를 네. 적어 주셨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냥 아 여기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저도 모르게 많이 위로가 되고 무대를 하기 전에 되게 긴장이 풀리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근데 진짜 뭔가 무대 앞에 팬분들이 앉아 계실 때 그리고 또 뭔가 무대에 서 있는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보면 진짜 힘이 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왜 나를 왜 좋아하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좋았을까 아니면 팬분들 기다리시느라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정말 다양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진짜 팬분들에게는 뭔가 무대에 서 있을 때 너무 감사함을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이재희 씨. 네. 이재희 씨는요? 저는 팬분들께서 네. 별명을 되게 많이 네. 지어서 불러주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젤이다 보니까 젤젤이, 뭐 젤랑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젤을 붙여서 네.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사소하지만 그런 작고 귀여운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고 그렇죠. 그런 것만 생각해도 너무 큰 힘이 되고 마음이 엄청 달달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팬분들은 사소한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네. 좋습니다. 그럼 팬분들 말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달달해지는 게 또 있다면 뭐 좋아하는 음식도 좋고요. 물건도 좋습니다. 리진 씨. 저는 네. 그러면 물건이라기보다는 네. 어느 한 특정 날인데 네. 저는 이제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네. 일요일이 제일 약간 마음을 좀 편하게 두고 쉴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항상 일요일 낮에 저희 어머님이랑 둘이 같이 데이트를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만 생각을 하면은 되게 아무리 좀 지금 있는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곧 나에게 다가올 일요일이 있구나라는 네. 생각에 좀 뭔가 견딜만해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힘든 요일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에게는 제일 힘든 요일이 네. 월요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월요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취미 생활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월요일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너무 갈 길이 멀다 싶으면 주말을 생각하지 않고 네. 오늘 하루의 끝을 목표로 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 끝에는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리진 씨는요? 저는 네. 제가 만드는 네. 쿠키나 빵 베이킹도 하세요? 네, 제가 베이킹을 좋아해서 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달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만들어가지고 팬분들께 선물로 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팬분들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후기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순간은 이젤 씨는 버스에 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였어요. 네. 이때가 몇 살 정도였죠? 제가 20살 때 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네. 이제 가족 분들과 함께 11월 11일에 네.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네. 이제 가족 외식을 나서다가 네. 저희 차가 버스에 치이게 되어서 그때 잠깐 기절을 하고 네. 다리가 부러지는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네. 불확실한 상태였고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은 또 괜찮으신 거죠? 네, 거의 1년간의 재활을 마치고 다시 정상적으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할 수 있게 너무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네. 또 끝까지 회복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리진 씨는 월말 평가 망쳤을 때였어요. 월말 평가 일단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망치신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때는 진짜 속상하긴 하죠. 네. 제가 준비를 엄청 게을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약간 괜찮겠지 하고 월말 평가를 했는데 네.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그때 정말 잘못하면은 여기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번뜩 정신을 차리고 저희가 너튜브 네. 커버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그때 정신을 번뜩 차리고 정말 매일같이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평가 때는 좀 괜찮았나요? 다음 평가 때는 네. 잘 더 전에 저의 맞아. 실수를 좀 만회하고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죠. 인생에서 쓴맛을 겪을 때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이재 씨는 나만의 방 2층 침대에서 울면서 일기 쓰기. 네. 그 일기장 보면 막 눈물 자국도 있고 그런가요? 눈물 자국 때로는 일부러 남겨두고 싶을 때 한 방울 이렇게 받아 댄 다음에 진짜 한 번씩 네. 남겨두는 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일기장이 너무 궁금하네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가사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쓰고 나면 개운해지나요? 네, 제가 네. 딱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 네. 일기 쓰면서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제 감정을 일기로 글로 적고 나면 그래도 꽤나 많이 감정이 표출이 되면서 네. 괜찮아지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네. 참 다행입니다. 리진 씨는요? 저는 사실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네. 이제 보통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네. 그 상황이 뭔가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미흡하다고 느꼈을 때가 네. 있었다면 그 저의 자신에게 느끼는 그런 좀 실망감을 마음에 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다음에 연습을 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뭔가 모티베이터로 네.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성숙하네요 또. 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이재 씨, 리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라이브를 만나볼 건데 3부에는 팝송 커버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리진 씨부터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엘로이스 You Dear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정말 사랑하던 곡이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엘로이스의 You Dear, 리진 씨의 기타 연주와 함께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Spends a lot of time looking out of hotel windows. See the trees concave where the Colorado wind blows. I know the metro system inside out, and Paris never changes. I know my way about. Da du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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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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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ba d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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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da dum. Da-da-da-dum, da-da-da-dum. If only I said no when you asked me to dance. As I pulled away your wrist would stay, I wasn't a chance. I happen to know that what I felt you felt too. That makes no difference to me. I know this love is doomed, but you did. Ooh, I didn't think I found you here, roaming in the corners of my mind. Well, in there you'll find a note that I wrote the other day. Don't be dead, just stay fit. It might get me away. Da-dum, da-da-da-dum. Never liked you much. You're always so complacent. And though I laugh along, I find you test my patience. Sure, I have less fun when you are not around, but when I come to think of it, my feet don't touch the ground. But you did. I didn't think I'd find you. In the corners of my mind. Well, in there you'll find a note that I wrote the other day. Don't be dead, just leave it. It might get me away. Why was it you my heart cried for? You were everything I didn't need. Just a book I was told I should read. Never the close enough to see that you were standing there with your heart on your sleeve. Right from the start, competed for my heart. But you did. Ooh, I didn't think I'd find you. The corners of my mind, well, in there you'll find a note that I wrote the other day. Don't be dead, just leave it. It might get me away. Da-dum, da-da-da-dum, da-da-da-dum, ba-da-ba-ba-ba-ba, da-dum. LOS의 You Dear 듣고 왔습니다. 리진 씨의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왔는데요. 이재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진짜 영국의 노을 지는 공원에서 네. 가만히 누워서 이 라이브 듣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마성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아까 그 이제 한국의 국가 이런 팝송 너무 이제 다 잘 어울려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 재즈곡 같은 거 하셔도 너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약간
동굴이긴 동굴인데 엄청 깊은 동굴은 아닌데 약간 맑은 물 있는 동굴이라고 해야 되나? 오. 네, 맑기도 한데 약간 캄한 느낌도 있고 되게 다양한 보이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일 씨의 라이브 들어볼 건데 이번엔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저는 Sorry Would Go A Long Way라는 곡 준비했고요.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토리 켈리 곡이고 네.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가수처럼 되고 싶다 네. 하는 마음으로 이 가수만 보고 음악을 시작했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네. 그런 가수고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토리 켈리의 곡이죠. Sorry You Go A Long Way 이번에 기타 연주까지 직접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박! 광고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이재일 씨, 리진 씨와 함께했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짧아서 네. 아쉬웠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갔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네. 너무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나오고 싶어졌습니다. 아, 근데 이재일 씨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귀가 녹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오로라 같아. 오로라 진짜 빠져드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리진 씨 어떠셨나요? 저의 생애 첫 라디오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선배님과 함께 그리고 언니와 함께 라디오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앞으로 저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곧바로 완전 달려올 테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리진 씨의 첫 라디오 영수와 함께해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음악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